안녕하세요.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마문 유튜버입니다. 이번에 캐릭터 분석 해볼 캐릭터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신호도 역시 비주얼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비주얼 있는 카드를 고르도록 하죠. 자, 충격 비주얼입니까? 신호는 일단은 응당 쓰레기입니다. 사실 시댁이라 보는 게 맞죠. 중간 평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정? 좀 충격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평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정? 좀 충격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평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정? 좀 충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신호는 위 아래 중간평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뭐 날려버리거나 그런게 전혀 없고 뭐 밀치는 것도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이걸 쓴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냐, 이걸 쓴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오이나 그런거는 당연히 인술이나 연계를 하지 못하죠. 왜냐면 띄우기가 없으니까. 써볼까요? 다시 일어나서 맞을 순 있겠네요. 지금 캐릭터가 컴퓨터 제가 못 움직이게 해놨기 때문에 상대가 뭐 진짜 뭐 패드가 나가지 않는 이상 저런 장면 거의 안 나오겠죠? 아쉽다. 벌써 3개를 소개했어요. 위아래 중간 평타를. 자, 다음에는 이제 공중 평타를 보여드릴건데 공중평타가 차라리 평타 중에선 이게 제일 낫습니다. 두 대를 때리게 되는데 공중평타는 굉장히 빨라요. 자, 보시면 딱 이렇게 때리거든요. 딱 이렇게 때려요. 상대만 막 올 것 같을 때 막 여기서 딱딱딱 때려주고. 제가 좀 꺼내야 되겠어요. 이게 좀 벽이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딱 이렇게 딱 굴려준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오히려 이게 그냥 일반 평타보다 훨씬 더 멀리 날려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중에서 이렇게 써주고 공중평타가 차라리 신호는 지상평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두 대지만 두 대 때리는 거 치고는 그리고 데미지도 뭐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딱 때리는 거 치고는 신호는 공중평타를 중간 그 일반 평타보다 쓰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리검이 나가게 되는데 수리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호는 위아래 수리검, 위아래 중간 수리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타 모션은 하나밖에 없지만 수리검은 종류별로 다 있어요. 자, 먼저 중간 수리검부터 보여드릴게요. 중간 수리검은 약간 근접용이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 보세요.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원거리에서 쓰기 약간 좀 부적절하거든요. 중간 수리검은 그쵸? 여기서 쓰는 게 들어가잖아요, 데미지가. 여기서는 이게 안 튕기잖아. 이 거리에선 튕길 수도 있겠는데 이 거리에선 튕기네요. 한번 이제 원거리 여기서 써볼게요. 근데 이게 안 튕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타가 중간평타가 안 들어가는 거야. 중간평타 막타가 잠깐만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한 대도 안 들어가네? 그쵸? 야, 이게 텐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래도 원거리 다 판정을 받았는데 거리 제한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신호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제한까지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아래 수리검은 훨씬 더 근접해서 써야 됩니다. 아래 수리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와, 이거보다 더 근접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래 수리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찍는 모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보면 자신 이렇게 뒤로 한 대 빠지면서 이걸 쓰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리를 좀 계산해서 약간 좀 좀 근접에서 더 쏘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수리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윗수리검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윗수리검도요 근접에서 써야 돼요. 이것도 그쵸? 이게 지금 윗수리검인데 모션을 보면은 중간 마지막에 나오는 이 모션이 여기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는 제가 뭐 어찌됐든 캐릭터 분석 해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더 근접이다, 이게 더 중거리다, 이게 더 원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신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리검 자체가 이제 벌레를 날리는 이 동작 자체가 모두 다 근거리예요. 모두 다 근거리.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아 이게 좀 긴지 뭐 이게 좀 짧지 뭐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신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호를 하게 되시면 그냥 근거리에서 수리검을 쓰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제일 나아요. 근데 신호의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추가 독 지속딜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속성 효과가 유효로 돼 있습니다. 그쵸? 속성 효과가 유효로 돼 있으면 불 데미지가 있으면 불 지속딜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독 데미지가 있으면 독 지속딜이 들어가요. 인호 같은 경우에는 독 지속딜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호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독이 있는 벌레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이걸 쓴 다음에 추가 지속딜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오비토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호 자체는 추가 독 지속딜이 아예 없어요. 이게 좀 반전이라는 거야. 차라리 뭐 진짜 이게 뭐 데미지가 뭐 진짜 뭐 근접이고 뭐 안 좋고 이러다가 뭐 여기서도 이제 지속딜이 들어간다 그러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스티거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티거탱은 이제 벌레를 쓰고 상대를 뛰어넘어서 벌레 있는 대로 까게 되는 동작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발차기라는 동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날리게 하는 동작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동작인데 이게 자, 제가 조금 적은 게 있는데 이렇게도 가만히만 이렇게 스티거택을 써도 이게 좀 튕겨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써도 튕겨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신호의 스티거택은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저는 이렇게 쓰는 것도 추천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중 계속 경직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차라리 이걸 쓰면서 뭐 오이나 뭐 이런 걸 쓰세요. 이게 훨씬 낫지. 이걸 차라리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여기서 진짜 이 스티거택 다 써가지고 이걸 밀어내고 이걸 뭐 할 거야 다 써서 데미지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쓰면서 막 내가 멀리 뭐 도망가거나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티거택을 딱 쓴 다음에 여기서 이거 좀 안 맞으려나? 이거 안 맞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수도 좀 추가 연계. 인수는 추가 연계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오이를 이렇게 추가 연계할 수 있고요. 인수는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차라리 쓰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차라리 쓰면 좋아요. 신호 같은 카드나 텐텐 같은 카드 또 그리고 뭐 2대 미지카기인가 뭐 그런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막 날려. 이게 뭔가 이렇게 날리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진짜로 이게 눈에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여기서 막 누가 신호 스티거택을 외우겠어 솔직히.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 들어가려나? 아 좀 짧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이를 쓰게나 이렇게 되면은 저게 뭐 독인가 뭔가 하면서 순간 아차 싶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캐릭터가 참 좋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차 싶어서 들어간다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근데 이게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는 재활용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막 하다 보면 눈이 지쳐. 하다 보면 눈이 지쳐요. 상대하는 애들이 사실 신호 쓰는 애들은 그냥 이것만 계속 쓸 거예요. 이것만 계속 쓸 거예요.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근거리로 가게 되면 평타가 워낙에 이게 다야. 이게 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원거리에서밖에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신호가 이제 막 수리검 이거밖에 안 쓰는데 뭐 이런 거 쓰다가 막 오일을 넣어주거나 막 인술 이런 거 이렇게 막 넣어주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아 저게 뭐지 하면서 맞을 수 있어요. 어. 자 그리고 신호는 잡기는 좋습니다. 원거리고요. 근접에서도 아래 독 발판이 들어가면 바로 잡힙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원거리 한 이 정도 들어가죠. 자 보시면은 밑에 이제 독 이렇게 발판을 이렇게 만드는데 약간 이제 원거리죠.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이게 독 발판이 끝날 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작될 때도 맞기 때문에 근접에 쓰면 바로 이게 들어갑니다. 잡기가 예전에 제가 텐텐 소개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게 그 동작 마지막 부분이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거리인데 뭐 근거리에서 쓰게 되면은 그게 다시 돌아올 때 맞았었잖아요. 텐텐을 꼭 리뷰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마문의 나루토 스톰퍼 캐릭터 분석 해부 총 100명까지 하니까 텐텐 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건데 신호 같은 경우는 잡기가 아 여기서는 안 들어가지. 한 이 정도면 들어가요. 이렇게 원거리면서도 저기 저 독 발판이 다 끝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접에서는 바로 이렇게 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거리에서도 좋고 근접에서도 좋은 판정을 받는 그런 잡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술로는 거리가 짧고요. 그리고 그 대신 오래 느리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선이 강탈이 돼요. 방어할 때도 유용하고요. 여러분들 이걸 종합하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서포터 인술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신호 인술은 신호 자체적으로 보면 별로예요. 신호는 신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술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느리면서 이렇게 근접 이게 한 여기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안 들어가요. 이게 아이고 아이고 실수 실수 제발 제발 아유 맞으면 어떡하냐. 자 신호 인술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거리가 짧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막 오래 떠있죠? 굉장히 시선이 강탈된다고. 이게 있으면 아 저기 옆에 막 계속 있으면 되게 굉장히 짜증나요. 그리고 이게 이타치가 대표적인 예로 이타치가 있는데 이타치가 아마테라스이 되면은 상대를 이렇게 아마테라스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막 삥삥 돌아요. 상대를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저게 뭐지 하지 계속 신경 쓰인다. 이게 한 방이 이런 없어지는 인술이 아니라 계속 유효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유효하는 이런 인술들은 서포터로는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렇게 뭐 때리고 있어. 나루토를 때리고 있어. 근데 신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뭐 옆에서 이거 써주고 있어. 그러면 저게 뭐야 근데 나는 막 나루토한테 막 맞고 있어 막. 저것 때문에 가드를 하고 있으면은 저게 계속 오래 남아있으니까 나 가드하고 있으면 상대한테 이렇게 잡기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호 인술 자체가 서포터로서는 굉장히 좋은 인술입니다. 캐릭터로서는 별로지만 서포터로서는 좋겠고요. 자 5위는 이제 중원거리 정도 되고요. 근데 굉장히 원거리죠. 데미지가 되게 좋고요. 단점이 있다면 동작이 좀 너무 느려서 신호의 5위 같은 경우에는 가드를 깨고 넣어야 되는 그런 오이입니다. 사실상 이게 원거리긴 한데 너무 느려가지고 가드 안 깨고는 못 넣어요. 이게 너무 느려. 이거 봐. 이게 거의 오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게 원거리라고 할지라도 원거리에서 좀 활용하는 거는 별로 비추하고요. 대신에 신호의 그 오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드 클래시를 하고 바로 이렇게 써주는 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는 연기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하기 좋기 때문에 신호 같은 경우에는 신호의 오이는 데미지가 좋고 뭐 무난하고 뭐 나쁜 점은 없지만 좀 느리기 때문에 근접에서 쓰거나 가드를 깨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각성을 가도록 하죠. 각성을 가게 되면은 일단은 비주얼이 좀 바뀌어요. 벌레들이 온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신호 자체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막 디펜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사실 그딴 건 없고요. 역시나 위아래 중간 평타는 쓰레기입니다.
어 이게 중간 평타 그리고 위평 자 그 다음에 위평타 어 위평타 그리고 아래 평타 역시나 모션 하나밖에 없죠. 이게 다구요. 자 공중평타는 제가 공중평타를 각성하기 전에서도 어 그 지상평타보다 오히려 공중평타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각성하게 되면 데미지업까지 되기 때문에 공중평타는 정말 좋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일반 평타를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 딱 그리고 두 타 만에 상대 밀쳐버리고 딱 데미지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진짜 이걸 때리고 있을 바에는 여기서 지상평타 이걸 때리고 있을 바에는 그냥 여기서 딱딱 이렇게 때려버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게 어 상대 막 들어오려고 그래 막 들어와봐 새끼야 막 딱 들어와봐 딱 어 한 대 딱 때려주고 어 또 들어와봐 새끼야 막 들어와봐 딱 들어와봐 미안합니다 여기서 딱 흥 여, 미안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딱 이렇게 때려주고 어 저도 좀 랭게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흥분을 하는데 어 야 근데 이거 일부러 흥분하는 거 왜냐면 이게 실용적으로 진짜 캐릭터 분석 해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이게 좋아요 이게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이 게임 이 캐릭터를 써봤을 때 어떤 느낌에서 이게 좋을까 이걸 제가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욕을 쓰고 싶겠어요. 어 저 그 정도로 지금 신호를 최대한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신호의 가능성을 어 신호의 공중평타는 좋은 편이고 쓰다보면 진짜 일반 평타는 쓰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검은 어 각성하게 되면 차크라 먹방이 되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닿을 때마다 차크라가 달아버려 이런식으로. 이건 되게 좋거든요. 차크라가 다는게 굉장히 많이 달아요. 차크라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저 다는거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차크라가 많이 달아버리기 때문에 신호 같은 경우는 각성을 가고 어 이제 캐릭터가 진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틱어택은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야야 자 스틱어택은 그냥 약간 데미지가 오른다는 거고요. 잡기는 뭐 똑같습니다. 잡기 모션도 똑같아요. 데미지가 상승된다라는 거요. 인술도 똑같아요. 인술 변하는 거 없어요. 데미지가 올라간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많이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성 특성 기술은 기계 충식이라는 기술인데 맞으면 차크라 칸이 없어져요. 그 대신 가드를 하고 있으면 막힙니다. 그게 좀 단점이죠. 어 평타 수리검에 좀 밑장 빼기로 넣어주면은 굉장히 좋은 동작인데 우선은 일단 기계 충식 일단 맞으면 차크라 칸이 없어진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차크라 칸이 아예 없어져 버리죠. 어 이런 식으로 아예 차크라 칸이 따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상대가 차크라를 이렇게 채운다 할지라도 저게 어 제한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아예 수치가 어 올릴 수 있는 게 한계치가 나와 버립니다. 어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이게 단점이 뭐냐 저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상대가 가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딱 썼는데 이게 웬걸? 가드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이거 가드 깨는 용도로도 사실상 모르겠어. 뭐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안 쓸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좋은 게 아니고 한번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봐볼까요? 가드 돌아왔어요? 어 약간 빨간 가드까지 되긴 했거든요. 어 가드 깨는 용도로는 그래도 좀 좋은 편이네요. 어 가드 깨는 용도로는 좀 좋은 편이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이거를 가장 쓰는 용도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요 평타 수리검 이렇게 쓰다가 여기서 이거를 중간에 자 보세요. 평타 수리검 쓰다가 어때요 여러분들 이 모션 어때요? 이게 지금 각성 특성 기술 같나요? 모르겠죠. 평타를 쓰면서 이렇게 중간에 섞어주면은 이게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날거든요. 이렇게 딱 써주면서 여기서 아 이게 다 날리면 안되지. 각성 특성 기술은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웬만하면 만들어가고 이게 되게 데미지가 약해 보이잖아. 이러고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데미지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가 아 신호 또 짤짤이 또 시작한다. 이게 진짜 고통이거든요. 이 짤짤이 굉장히 고통이야. 근데 초반에는 아 또 저거 또 바꿔치기 쳐 말어 이럴 때 고민할 때 바로 쳐버린 말이야 이거를. 어? 야 인마 새끼. 죄송합니다. 잠깐 흥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상대 이게 뭐야 하면서 약간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좋다라는 거죠.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써주면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신호는 각성 특성 기술을 평타수리검을 좀 써주면서 밑장 빼기로 넣어주면은 좋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신호도 앞서 오늘 캐릭터들이 상당히 좀 그래요. 야마토도 그렇고 키바도 그렇고 신호도 그렇고 되게 좀 좀 우리의 좀 관심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캐릭터들 아니겠습니까? 뭐 키바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신호나 야마토는 좀 그렇죠. 그런 캐릭터들이 뭐 또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방법을 좀 알아내고 터득하게 되고 뭐 조금씩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알아내게 되고 또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캐릭터들이거든요. 신호도 충분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약간의 뭐 평균 이하인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뭐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카드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신호를 써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나루토를 많이 마스터하게 되면은 이런 캐릭터도 써보고 다양한 또 캐릭터를 또 써보는 것도 나루토의 재미니까 또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100명씩 200명씩 300명씩 한 250명 가자. 진짜 신호는 내가 한 시간을 팠어. 내가 이걸 살리려고 250명씩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문 들어오시고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비디오 게임 영상들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